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관상도 잘 보시니까 우리 허경영 대표. 장관은 네. 현대고등학교를 온 강남에서 아주 그 엘리트인데 네, 네. 머리가 아주 지능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판단 기준이 네. 네, 그 상당히 그 중도적이고 네. 네. 상당히 그 순발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더 좋습니까? 허경영 총재가 머리가 더 좋습니까?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예? 아, 그 사람도 수재죠, 수재. 아, 수재죠. 예. 그 사람도 수재죠. 아, 그 천재들은 뭐, 그 뭐, 저 천재면 됐지, 뭐, 서로 천재끼리 비교합니까? 야. 아니, 지금 한동훈 장관이요. 네. 지금 뭐, 인기가 지지율 같은 게 엄청 높아요. 그래서 차기 대권 저 잡을 수 있다 이런 희망들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뭐 그런 정도 되니까. 네. 그렇게 나오겠죠. 아 차기 저 대권 잡아도 괜찮을 뿐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아니 뭐 그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아. 국민들 보는 눈이. 네. 예, 뭔가 우리도 좀 참신한 사람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뭐 지지부진한 저런 정치인들보다는 좀 뭐 참신한 사람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 예. 뭐 그런 마음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참신하긴 하죠. 이렇게 우리 허경영 총재가 보더라도. 참신하죠. 예. 어떤 면이 저 불의에 섞일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 불의에 섞일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는구나. 예. 그 원칙주의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윤 대통령도 좋게 봤겠죠. 네. 한동훈 장관의 그 뭐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점은 그 상사한테 예. 굉장히 그동안 모범적이니까 윤 장관 저 검찰총장이 볼 때 잘 봤겠죠, 그죠? 네, 네, 네. 그 많은 엘리트들 중에, 검찰 엘리트 중에 상당히 그 총명했겠죠. 예. 네. 중도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고,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네. 그리고 검찰 질서도 알고, 예. 뭐 좀 이렇게 상당히 그, 그런 걸 아니까 총장이 옛날에 잘 봤겠죠. 예. 네. 그래서 그냥 대뜸 법무장관 시켰는데 지금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네. 이거 저 윤석열 현상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한동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도 대통령에 지금 제일 차기는 가까워질 것 같은데. 대통령 꿈이 아직 안 버리셔서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 여기에서는 좀 말꼬리를 내리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한동훈 씨가 네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별로. 아 왜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실하겠다 이거죠. 네, 왜냐면 장래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이제 잘 하시고 나면은 네. 뭐 그런 좋은 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너무 이야기하셨는 게 네. 장관한테 부담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오히려 우리가 너무 한동훈을 띄우는 게 오히려 부담되고 지금은 가만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 역시 그럼요. 야 역시 우리 저 허경영 총재님 한 수 위를 쭉 보시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 밀어주고 네. 뭐 내년 다음에 4년 후에 그때 가서나 이제 대권 주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네, 그런 말을 하면 되는데 예. 지금은 우리가 막 이야기 안 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뭐 인기가 예.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죠? 지금은 한동훈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과 이 청문회 같은 데 대화하는 걸 보면은 예. 한동훈 장관은 그냥 원칙주의고 네. 정치적인 그런 언어를 쓰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끗하게 보는 거지. 참신하게 보는 거죠. 아. 뭐 정치적인 언어를 한다거나
의원들한테 뭐 아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 없어요, 아주. 네, 네. 원칙만 탁토로 이야기하니까. 네. 남자답죠, 그냥. 네. 보시기에. 아니 근데 저 우리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관상도 보시니까 한동훈 장관의 관상은 어때요? 관상은 좋죠. 오. 그건 진취적이고. 네. 상당히 눈이 총명하고. 아. 예리하고. 네. 그렇다고 뭐. 업무상 예리한 거지. 네. 사람에 대한 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 덕도 있고, 예. 인간에 대해서 뭐,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매너도 있고. 예. 에티켓도 알고. 예. 아, 그런데 이제 직책이 법무장관이니까. 아. 그러니까 뭐, 좀 딱딱하게 말씀을 하지만. 예. 뭐, 그래도 상당히 그, 공직사회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인간관계가. 예. 좋은 사람 같아요. 어, 예, 그래 보이시는군요, 관상에도. 관상이고. 아, 야. 이봉규 관상은 뭐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전,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네요. 이 박사님 관상? 네, 네. 아, 이 박사님 관상은 아주 재벌 관상이지. 아, 재벌은 무슨, 여기, 지금 재벌이 이러고 있습니까? 아이고, 재벌은 저 허경영 총재님이 재벌이지. 제가 지금 돈이 이게, 예? 이 박사님은 뭐. 나중에 돈 버나요? 나중에? 이 박사님은 그냥 뭐, 전부가 다 뭐, 말만 하면 전부 돈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 아, 야, 앞으로 돈 버는구나, 저도. 내가 네? 이 박사님이면, 아니, 미래 세계는 정보가 돈이잖아. 아 예. 정보를 쟤다 놨다는데 뭐 그 돈이 아, 뭐. 아이고 아이고. 돈이 필요 없는 관상이구나 우리는. 그럼 이미. 저는 돈을 넘어선 관상이라. 아 돈을 넘어선 관상이. 오 야야 야 이거 최고의 칭찬이신데. 저는 저는 뭐 방송하고 마누라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와이프도 몇, 여러 번 보셨잖아요. 어 그럼요. 거긴 관상은 어떻습니까? 어 와이프도 아주 성인. 아주 이 박사님이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에? 제가 따라가기 힘든 관상이에요? 네. 어떤 관상이신데요? 이 박사님보다는 좋지 그래도. 아 저보다는 좋은 관상이에요? 아 야. 아, 야. 아니 그 국힘당 국민의힘당.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당대표 분위기가 무르익을 겁니다. 예, 예. 누가 저 차기 당대표를 이렇게 될 거. 내가 말을 하면은 또 그 곤란한 문제죠. 아. 그러면 아. 나경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있어요. 예. 뭐 여러 예보가 이제 예보길이 나오겠죠, 그죠? 아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에 따라서 네. 당대표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예. 아, 그 말은 윤석열의 의중에 당대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아, 지지율이. 예. 지지율에 따라서 당대표가 바뀔 수가 있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높으면, 좋아지면 누가 되? 높으면 친윤계가 이제 붙을 것이고. 친윤계가. 높으면. 근데 낮으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네 누가 붙어요? 국회의원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겠죠 다음 대총선에. 네. 그러면 당 대표가 의외 인물이 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의외 인물이야. 중도적 인물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보다는 이제 중도적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네. 당 대표도 친윤계들이 이제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 신윤계라면은 야 그러면 또 나경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 조심스럽게 아, 하시네. 이야기가 좀 곤란해. 아 그래서 지금 곤란 좀 말을 좀 아끼시는데 뭔가를 좀 뭐 이렇게 내다 보고 지금 아끼시는 것 같은데 화끈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예 아니 지난번에 그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다라든지 5.16%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다 이건 정확하게 예측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예, 예측한데 이런 거면 당대표 정도는 예측하기가 뭐 싱겁다 아,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야기하면은 또 곤란해. 예. 아 이게 일파만파 허경영이 누굴 민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 말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아, 이제 많이 조심을 하시네요, 이제. 아니, 아니지. 뭐, 원래 내가 상당히 후보들을 내가 여야 후보를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건 있어요. 나는 맞아요. 그 사람들의 장점만 봐요. 예. 장점만. 예. 아, 그러시던데 잘 비판을 안 하셔서 제가 좀 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죠. 나는 비판을 원래 안 하죠. 비판을 하실 때 좀 비판을 하셔야 좀 쓴소리 하셔야 정신들 차리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 이제 나라가 좀 뭐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네. 빨리빨리해서 끝나는 게. 네. 우리나라에는 좋죠. 예. 끝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 너무 수출에 문제가 있고, 예. 적자가 많잖아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에너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아, 지금 에너지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끝난다? 이제 어떻게든 경기가 예. 살아나야 되니까. 예. 경제 악영향을 주잖아요. 경기는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려면 전쟁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끝나야죠, 빨리. 예. 빨리 끝나야죠. 아, 이거 푸틴 그 이상한 사람이 말이야. 온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네. 예. 푸틴도 이제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아. 조금만 밀리면은 자기 자리가 거덜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푸틴도 이길 수가 없고, 예. 젤렌스키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정쩡하게 이제 양쪽이 승리 안 되고 끝내는 거 수순으로 그렇죠. 이렇게 아 끝내는 수순으로 나토도 예. 끝내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 예. 서로 성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지 누가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한반도 같으면 말이죠. 예.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전부 물속 바다밖에 갈 데가 돼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는 쳐들어와도요. 예. 전부 옆에 나라로 도망가면 돼요. 아. 땅덩어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 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전쟁이야. 이런 무슨 게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아무 나라나 걸어서 가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렇지. 국경이 아. 없으니까. 국경이 있어봐야 뭐, 검문소만 안 가면 되잖아. 아, 걸어서는 아무데나 피난 갈 수가 있잖아. 우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다르네. 우리는 요 전쟁이 나면은 물 속에 다 들어가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지, 우리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 우리는 백척 간두에 세계. 우리 백척 간두고, 예. 우리는 다음 삼면이 바다잖아. 예. 북한에서 쳐내려오면 우리는 전부 죽는 것이나 뭐 이기든 죽든 둘 중에 안 하고. 예. 저 나라는 다 옆에 나라로 다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게임 즐기듯이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그게 없는 거야 공포가 우리보단 덜하네 아무 나라나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를 맞이해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잘 대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싸움이 서서히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서로 뭐 승산이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전쟁이 나면 진짜 불리한 곳이 큰일 나죠 우리는 그래서 전쟁 안 나게끔 우리가 확실한 국방력을 갖춰야 되고 확실한 한미동맹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게 국방력보다는 외교력이에요 외교력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토하고도 잘 협력하고 있고 유엔하고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또 길을 한번 저 불어넣어 주시죠 저쪽에 푸틴한테 푸틴 눈 멀게 좀 어떻게 좀 쏴서 푸틴은 얘네 푸틴하고 젤렌스키는 좀 전쟁 안 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허경영 총재가 눈빛으로 전쟁 끝나도록 쏴줬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전쟁 끝나는 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허경영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허경영 총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저희 허경영 총재가요, 그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게 있습니다. 또 가끔가다 또 허황되게 말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나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허황된 거대로 가려서 취사선택하면 되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끝날 것이다. 양쪽이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양쪽 다 승산이 없는 게임이니까 쓱 이렇게 서로 그냥 쓱 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네요. 아, 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주 잘 보고 계시네. 지금 막 대통령 후보 막 이렇게 띄우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집중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끔 우리가 협조를 하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일 잘할 수 있게끔 놔두고 나중에 한 4년 후에 예, 그때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띄우는 게 한동훈 장관을 오히려 돕는 거다. 아, 야, 그렇군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